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애스턴 마틴 최초의 SUV DBX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반 DBX 모델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DBX 중에서 좀 더 퍼포먼스를 극대화한 DBX 707 모델입니다. 그래서 DBX 같은 경우에는 500마력대를 내는 DBX가 있고 지금 이 차량은 네이밍에서 알 수 있다시피 707마력을 내는 어마어마한 정말 슈퍼 SUV, 슈퍼 스포츠 SUV라고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SUV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차량 자세히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차량의 외관 상태가 지금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눈이 내렸고 눈을 좀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외관이 좀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또 차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깨끗한 차를 여러분들께 정말로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 네, 상황상 조금 오염되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스턴 마틴 DBX 707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듯 애스턴 마틴 최초의 SUV 모델입니다. 현재 애스턴 마틴의 라인업은 총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인 벤티지가 있고요. 그 위에 DB12, 그리고 플래그십인 DBS,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요게 이제 GT카 라인업이고요. 그리고 SUV 라인업인 DBX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라인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카 브랜드들이 요즘엔 SUV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스턴 마틴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SUV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DBX고요.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애스턴 마틴 중에서 가장 커다란 이 베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DB12나 뭐 DBS 같은 경우에도 이 베인 그릴이 상당히 크지만 이 차는 SUV이기 때문에 정말로 커다란 이 베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애스턴 마틴은 예전에 잠깐 뭐 벤티지에서 헌터 그릴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외에는 이 베인 그릴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애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이 베인 그릴이 정말 멋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애스턴 마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DBX는 이 올블랙이 아니에요. 근데 이 707 모델,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이 블랙으로 배지가 적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그러니까 크롬 말고 블랙 하이그로시를 군데군데 많이 사용해서 좀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이다라는 걸 눈에 띄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볼륨감이라든지 이 무게감 그리고 덩어리감이 상당합니다. 이 보닛 같은 경우에도 크램쉘 보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팅 라인이 보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보닛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감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하단부 보게 되면 역시나 707마력의 토크 91을 내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차량답게 이런 흡기 부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뚫려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론트 립 같은 경우에는요 두 줄로 돼 있어서 공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면서 가속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부분에 의미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닛 가운데 부분에서도 여기 에어홀이 있죠. 에어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핀을 통해서 공기를 또 더욱더 날카롭게 가르면서 주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의미가 없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공기 저항을 위해서 의미가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에서 뭐 쉽게 볼 수 없었던 애스턴 마틴의 특색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전면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폭이 2m가 안 돼요. 경쟁 모델 대비해서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옆으로 넓어 보입니다. 그만큼 비율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이번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옆모습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기본 휠 스펙은 지금 707 같은 경우에는 23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보다요 측면부가 더욱더 뭔가 강렬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측면부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측면부 임팩트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에가 285, 뒤에가 325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만 보더라도 정말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는 고성능 SUV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에어매틱 서스펜션인데요.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투 챔버 방식이 아니라
3 챔버 방식의 에어매틱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승차감, 서스펜션 관련해서는 키승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키승기 한번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팬더 부분입니다. 팬더의 볼륨감을 살리면서도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홀을 놔서 조금 더 슬림하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끔, 이건 위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이 입체감이 잘 느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엄청난 덩어리감, 양감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파낸 것처럼 요 라인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요거는 살짝 각도를 낮춰서 이렇게 봐야 더욱더 확실하게 라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전면 프론트 립처럼 지금 여기 한 줄,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에어로 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위해서 설계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문 여는 방식이 이렇게 눌러서 당겨서 여는 방식입니다. 예전부터 이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국산 전기차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익숙해진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유구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여는 캠리스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인상적인 부분은 이 후면 리어뷰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바디 라인 자체가 이렇게 뒤로 가다가 쭉 올라가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스포일러가 두 개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 팬더의 볼륨감이 SUV에서 사실 이런 볼륨감을 우리가 느껴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정말 라인들, 이런 부분들이 강렬하게 돼 있어요. 여기 캐릭터 라인이 하나 있는데도 이 엄청난 양감을 보여주는 이 곡선, 이런 부분들이 측면부를 더욱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 DBX의 압권은 바로 이 후면부입니다. 전면부보다 측면부가 더 멋졌고, 측면부보다 후면부가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옆으로 쭉 걸어오면서 뒤로 올수록 더욱더 뭔가 감정이 극대화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신형 벤티지랑도 정말로 많이 닮아 있고요. 신형 벤티지를 이렇게 위로 올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만 갖고 있는 그런 또 개성이자 특색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테일램프 이 라인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 따라서 휀더 볼륨감까지도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디자인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딱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거 이렇게 위에서 보면 더욱더 도드라지게 마련인데, 이 애스턴 마틴 DBX 같은 경우에는 이 딱 사람이 서 있는 이 시선도 멋지지만 이 위에서 이 차를 바라봤을 때 그때도 정말로 멋집니다. 아, 그래서 정말 보면 볼수록 멋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 디자인이고, 따로 와이퍼는 없습니다. 와이퍼 없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빗물을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와류를 없애기 위한 설계로 되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배지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모델명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애스턴 마틴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쪽 상단, 중단도 정말 멋지지만 이 차는 하단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DBX랑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각 부분마다 매력이 넘친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쿼드 머플러, 총 4발의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하단에는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속 SUV 중에서 가장 좀 과격하면서도 터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터뷸런스를 줄여주기 위한 목적인데, 실제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역할을 하는 디퓨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스턴 마틴이 얼마나 엔지니어링의 진심인지, 얼마나 주행 성능의 진심인지 알 수 있었고, 실제로 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 체감하는 속도는 달리고 있는 속도에서 한 50에서 80km 정도 빼야 되지 않을까. 내가 150km로 달리고 있으면 한 80km, 90km로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속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고속인데도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할 수가 있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당겨서 여시면 되고, 인테리어도 압권입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브라운 컬러의 보랏빛을 살짝 섞은 듯한 그런 오묘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브라운이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베이지랑 브라운이랑 섞여 있는 이런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에도 이 브레이크 페달이 옆으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벤티지 GT 로드스터를 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페달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브레이크 페달이 옆으로 넓지 않고 이렇게 좀 폭이 좁은 것이 애스턴 마틴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버튼이 많이 있어요. 메모리 시트가 여기 있어요. 1, 2, 3, 3명까지 전용할 수 있고 등받이랑 여기 시트, 높낮이, 그리고 앞쪽 각도, 그리고 요거 위로 올리고 내려서 요 좌우 상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로 올려서 이걸 조절하면 럼퍼 서포트고요. 밑으로 내려서 이걸 조절하면 요 옆구리랑 요 허벅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애스턴 마틴 차량들이 다 이쪽에 요 시트 포지션을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DBX는 여기 있습니다. DBX는 저기를 그냥 이렇게 뚫어놨고 이 시트 포지션 조작하는 게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DBX만의 특징이죠. 요 트렁크 여는 게 특이하게 저 안에 있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 저 안에 있고 무선 충전 패드가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요 디자인도 되게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도어 실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DBX 핸드 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내에 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DBX 707 실내 탔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문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창문이 진짜 스무스하게 내려가요. 정말 음소거 모드 마냥 엄청 이렇게 조용히 내려갑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그 사각지대 없이 꽤나 넓은 시야를 보여줬고 그 사이드미러 접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면 사이드미러가 접힙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밀면 사이드미러가 펴집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좀 특이했고 여기 이렇게 쪽창이 있어요. 사각지대 줄여주기 위한 쪽창이 있고 그리고 유리는 여기 앞유리는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 대시보드라든지 A필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통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볼수록 감탄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 스티치 같은 부분들도 지금 톤이 일정하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좀 특이한데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색다른 그런 디자인입니다. 밑에 손잡이 제공되고 있고 요 밑에서 이제 좌우측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 조절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4개의 오토 윈도우 그리고 뒷좌석 창문 문 열게 락 꺼는 버튼까지 있습니다. 밑에 수납 공간은 꽤 넓어요. 500ml 생수나 음료수 수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보게 되면 이 애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벤츠랑 공유하는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그대로 벤츠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안개 등 버튼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토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핸들 뒤편에 있는 이 방향시등도 벤츠랑 똑같아요. 쭉 누르면 워시하게 나오게 되고 방향시등 소리가 좀 독특하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좀 특이합니다. 다른 브랜드랑 이런 것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의 무게감이나 이렇게 철컥철컥 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되게 특이합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 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벤츠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애스턴 마틴의 고유의 디자인인 것 같고 혼 커버는 이렇게 동그랗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왼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고 통화 받고 끊고 근데 따로 핸들 조향은 안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는 있지만 핸들 조향은 불가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홈 버튼, 요 계기판 홈 버튼입니다. 계기판 홈 버튼, 여기서는 계기판 메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볼게요. 12.3인치 계기판이고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뭐 트립이나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뭐 전화, 기본적인 트립 컴퓨터 화면들을 모두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립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트립 들어가서 이렇게 도심 주행했을 때 연비는 한 6.8이고요. 고속 주행했을 때 제가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는 엄청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저 DBX가 멋있어가지고 계속 저걸로 해놨어요. 왼쪽 화면은 안 바뀌는데 오른쪽 화면은 바꿀 수가 있고 특이한 부분이 이 속도계랑 RPM 게이지가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갑니다. RPM 게이지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DBX, 애스턴 마틴 차량들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속도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놀라운 건 속도계가 무려 330까지 있고 100km가 여기 있어요. 100km는 거의 3분의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계를 거의 여기까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절반까지 올라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고속주행 안정성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이 애스턴 마틴 로고가 저는 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게 되면 또 에스턴 마틴의 상징이죠. 이 PRND를 이렇게 눌러서 이 중앙 센터 페시아에서 눌러서 기어로 변속하는 방식인데 이게 신형 벤티지 그리고 DB12로 되면서 이 토글식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또 9년 전에 그 벤티지 GT 로드스터 탔을 때 크리스탈 그때는 크리스탈 키를 이렇게 눌러서 시동 거는 방식이었고 이 P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기가 스포츠 모드였고 이 P를 하려면 N 중립에 놓고 왼쪽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요거 왼쪽 사이드 브레이크를 꾹 당기는 게 이제 파킹이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바뀌었죠. P도 생겼고 스마트키로 바뀌면서 그냥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요게 또 한번 바뀌면서 이제 기어 변속기가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요 방식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어쩔 때 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주차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D 눌렀다가 R 눌렀다가 막 이래야 되니까 약간 그럴 때는 불편하긴 했는데 에스턴 마틴의 시그니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바뀐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가운데 10.25인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NTG 5.5랑 딱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요 그래픽만 살짝 에스턴 마틴에서 손을 본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차량 메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메르세데스 G63과 똑같습니다. 따로 여기가 터치가 되진 않아요. 여기 있는 다이얼이나 이 터치패드로만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문이 안 나와서 이 방식을 뭐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터치를 좀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바뀌면 훨씬 더 좋겠죠. 신형 벤티지나 DB12는 이제 터치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벤츠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에스턴 마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설정 보면 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로직도 네, 벤츠 앰비언트 라이트랑 똑같아요. 이런 것들 똑같이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단에 송풍구랑 밑에 있는 이 공조 시스템은 다 버튼 그리고 이 밑에는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문 잠그고 여는 버튼이 있고 통풍 열선 시트 다 있어요. 이 밑에도 버튼이 상당히 많죠. 이 고급 스포츠카일수록 여기 버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비상등 위치는 여기 있고요. 오토 스탑 앤고 끄고 켜는 버튼, 이 파킹 센서, 주차 센서, 그리고 이 버튼 눌러서 서라운드 카메라, 이렇게 오른쪽에서 어디 나오는지 이 카메라 위치도 지금 좀 뿌얀 거는 이 카메라가 좀 오염돼서 그래요. 네, 어제 눈 맞아가지고 좀 오염돼서 그런데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는 화면 끄고 이건 가변 배기 사운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이고요. 요 버튼, 요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오프로드 모드 포함해서 총 5가지예요. 터레인 모드 하나, 그리고 인디비주얼, GT,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올로드 4개, 오프로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이제 서스펜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체체유지 제어 장치 끄고 볼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파츠들은 예전 벤츠 방식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DBX707은 여기가 카본 트림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반 DBX는 여기 우드 트림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지금 요만한 컵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컵홀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작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요. 이 애플 카플레이는 아직 선을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C타입이 아니라 A타입 포트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이 안 돼요.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이렇게 확장하고 수축도 가능해요.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블라인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인 이유는요. 이 옆에도 이렇게 가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 세심한 배려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고급스럽긴 한데 그렇게 큰 거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 열리는 선루프는 아니에요. 열리는 선루프는 아니고요. 그냥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DBX707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조금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버튼 눌러서 전동으로 열 수 있고 지금 제 짐이 좀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 공간이 폭이 그렇게 넓진 않고요. 안쪽 깊이감이 조금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테니스 투어백
투어백을 넣었을 때 이 정도 공간 나와요. 여기 골프백을 가로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각선으로 넣거나 아니면 이 러기지 스크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러기지 스크린을 탈거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시트가 4대 2대 4 비율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시트를 접어서 이렇게 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장우산 기준으로요. 장우산 끝단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장우산 길이감 정도 돼요. 그리고 요 버튼 통해서 시트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서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까지 제공이 돼요. 이번에 에스턴 마틴 DBX707 2열 좌석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2열 문이 열리는 요 범위는 넓이는 생각보다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한번 앉아볼게요. 이 차는 또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레그룸은 한 뼘 정도 나오고요. 이 발이 넣는 공간,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송풍 같은 경우에는 필러에도 있고 요 가운데에도 있어요. 가운데에서는 요 온도 조절 가능하고 이 세기 조절,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뒤에 통풍 시트까지 있는 슈퍼카 많지 않은데 통풍 시트까지 있고 A타입, 뒤에도 A타입이고 문 열고 잠그고 여기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턱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서 직접 터치로 켜시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손잡이가 아니라 가죽으로 되어 있고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손잡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의 모양은 약간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시트백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고 이런 부분들도 수납 공간이 넓진 않지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이 이 아이소픽스 있잖아요. 이걸 자수로 넣어놨습니다. 이 처음 봐요. 이 자수로 넣는 브랜드는 처음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DBX707의 2열 좌석은요, 일반 DBX와 공간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레그룸 말씀드렸지만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좌석은 178 성인 남자가 좀 넉넉하게 앉았을 때 기준으로 맞췄고요. 178 성인 남자 그대로 왔을 때 지금 레그룸 한 뼘 정도 남습니다. 레그룸도 넉넉한 편이고 지금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방이 되진 않고요. 그냥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이 되진 않지만 통창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은 앞좌석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끝까지 내려가는 창문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올 때도 상당히 스무스하고 따로 2열 유리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따로 리클라이닝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내 뒷좌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두 개 있는데 따로 커버는 없습니다. 그래서 DBX의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이 꽤나 넓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DBX707의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동 걸 때 보통 이런 차들 보면 왕 하면서 시동 걸릴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DBX707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그냥 걸었을 때는 생각보다 사운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을 껐다가 지금 차 문 열고 한번 걸어볼게요. 이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서는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냥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잔잔하게 그래도 V8 느낌이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주변 지인들이 있거나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 그랬을 때 좀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좀 더 우렁차게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시동을 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패드 시프트를 당긴 상태에서 저 시동 버튼을 누르면 훨씬 더 시동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왕 하면서 시동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찍어야 되고 하나는 당기고 하나 더 있어야 시동을 거는데 네,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DBX707에는 이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석 쪽에 레버가 없고 이 조수석 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스턴 마틴 최초의 SUV죠. 애스턴 마틴 DBX707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